22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비부 오를리 어미모 사랑할 자 맏형 벗우 여기서는 이제 벗우보다는 우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애할 우 아우제 공손할 공 부이 모자하고 형우 제공하라. 자, 신스 발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마음심. 마음심에다가, 아, 이거는 이 자자입니다. 자라는 이제 음으로서 이제 따오면서 이 자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불어나다, 불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인데 이 자가 이제 가차해서 이그저 할 때 이 근칭 이제 대명사로 이제 쓰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심을 더해가지고 자식을 불리워 키우는 마음, 자애나 사랑의 뜻을 가지는 낱말이라 하겠습니다. 자애로울 자자도 되겠어요. 자애나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마음,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형우 제공. 요 모양은 마음심자를 이제 변으로 쓰일 때는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낱글자로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 쓰일 때는 요런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음을 나타낸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양은 이제 밭들공자죠. 그래서 요거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요거는 손 두 개를 나타내 가지고 이제 밭으로 이제 올린다 모신다 이런 뜻이니까 거기에 마음까지 더해 가지고 이렇게 공손한 공손이지 밭으로 모시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아비는 의롭고 어미는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그죠? 자애롭고 그런 뜻이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할지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에 친할 친, 공경할 경 맏형, 어질량 좋을량자도 되겠습니다. 알지 좋을량 능할능. 애칭경령 다 했고 여기서는 어질량자가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이 원래는 이 공류 중에 이제 좋은 알갱이만 이제 골라내는 그런 기구로 이제 쓰인 건데 이것이 이제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좋다. 좋은 곡류를 곡류 중에 좋은 것만 골라내기엔 기구의 상형이었는데 좋다. 뭐 그래서 어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누가 뭐 알려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능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천성으로서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날 때부터 이렇게 알 수 있고 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저절로 알 수 있고 저절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